어째서 우리만 남아있을까요? 인간은 지금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한 상태로 수십만 년을, 아니 수백만 년을 진화하는 종일까요? 아니면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수천 년 안에 절멸할 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고향이었던 물로 돌아가는 뜬금없는 행태를 보일까요?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아니 1년이라고 가정할 때 1월에 지구는 펄펄 끓었습니다. 3월에는 대륙과 산소가 생겨났습니다. 10월에는 바다가 수천 미터 깊이까지 여는 빙하기가 시작되고요. 12월에는 최초의 동물에 이어 조류와 공룡이 탄생합니다. 이 공룡은 12월 달력을 뜯기 바로 직전까지 생존했으며 이들이 절멸하자 곧바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2월 31일 마지막 해가 질 무렵 영장류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명종이 12번 치기 바로 5분 전, 약 27가지 인간종이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며 마지막 2초 전 우리의 조상이라 부르는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간종은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약 1천만 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인간과 침팬치의 공통 조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갈라진 후 첫 호미니는 누구인가? 흐르는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와 같이 어쩌면 영원히 풀기 힘든 숙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니까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 영장류는 체구에 비해서 큰 뇌를 가지고 있어서 대략 전체 체중의 약 2%의 무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 발달된 두뇌와 무리생활의 장점 때문에 지상에서 다른 동물을 압도하며 지금 인간이 누리는 강자로서의 지위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희망과는 다르게 고대 포식자들을 피해 다니며 그들의 먹이신세였던 호미니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에서 700만 년 전 우리 인간 계통이 침팬지와 보노보 계통과 이별하고 독립된 진화의 길을 걸었던 시기로 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화석이 너무 적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누구인지 확실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과학자들은 먼 과거 인간 계통이 공통의 조상에서 분리되었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굳이 찰스 다윈이 우리와 영장류가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조상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요. 모래폭풍이 매우 심하고 건조하며 50도를 넘나드는 전형적인 사막인 중앙아프리카 차디의 주라부 사막. 이곳에서 대형 어류의 뼈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을 발견했다는 것은 과거 이것이 호수와 강, 그리고 숲이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프랑스의 미셸 브리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01년 7월 19일 모래 언덕에서 작고 까만 하골 일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치아, 그리고 식별번호 TM266으로 시작하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두개골 등 6개의 화석을 발견하고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600에서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그리고 곧바로 2002년도에 연대는 약 600에서 700만 년이며 인류와 유인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류보다 앞서 두 발 보행을 한 새로운 호미닌을 발견했다고 네이처지에 발표합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던 화석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이었기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화석의 주인공은 인류의 공통 조상에 대한 지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투마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공식적으로 사일란트로프스 차덴시스라는 학명을 가지며 유명해집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인간의 조상이 보노보와 침팬지 조상에서 분리됐다고 보는 시기로 이 뼈로부터 다양한 추측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공통 조상에서 분기 후 가장 오래된 인간 조상일 수 있다. 둘째, 이들이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일 수 있다. 셋째, 고릴라의 조상이거나 전혀 새로운 종일 수 있다. 만약 투마이가 첫 번째 사람족인 호미닌이라면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의 연대를 약 200만 년 이상 앞당기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룹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듯 이 화석을 발굴한 연구팀도 당연히 이들이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보인 대표적인 학자는 투마이와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오로린 투게넨스를 발견한 마틴 픽퍼디였습니다. 일단 발굴자들은 작은 송곳니와 적당한 강도의 치아와 범랑질,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는 다른 두툼한 눈썹 윤기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이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전문가 그룹은 작은 송곳니는 성별을 나타내는 특징 중의 하나일 뿐 뒷머리 형태가 고릴라와 닮았기 때문에 이들은 초기 암컷 고릴라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화석의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CT 촬영 및 X선 촬영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몇 년 후 발표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짓는 특징을 알아야지 발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뇌의 크기와 복잡성, 정교한 언어 시스템, 복잡한 도구 사용과 두발 보행을 했느냐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CT 촬영을 했을 때 투마이는 초기 고릴라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뇌의 크기는 침팬지와 비슷한 약 320에서 380cc 정도로 추정되며 뼈에 남아있는 목 근육의 흔적은 네 발 달린 동물의 형태지만 목 뒷부분에 있는 것으로 봐서 두 발 동물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 상대적으로 작은 앞니와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만 송곳니와 소구치 사이의 간격 등 치열 구조가 원숭이에 더 가깝다는 점, 그리고 루시 분석에 사용된 대우두공의 위치가 뒷면이 아닌 아래로 열려 있어서 척추가 대체로 수직으로 일어선 형태를 보인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두 발 보행을 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팀의 재반박이 있었겠죠. 미국과 프랑스의 다른 연구팀은 투마의 하악골 치아의 치근이 또 다른 강력한 후보인 720만 년 전에 그레코피테쿠스 프레이베르기보다 더 원시적이며 두개골의 화석 또한 간접 증거일 뿐 골반이나 척추 또는 대퇴골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발 보행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는 골반이나 척추 또는 허벅지뼈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논문에는 두개골과 턱뼈 몇 개만을 가지고 논문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부족 등으로 끝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첫 논문이 발표될 당시 실제 발굴 현장에서는 투마이 화석 옆에 허벅지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자들이 이 화석에서 포식자들의 이빨 자국을 발견하면서 혹시 외부에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허벅지뼈는 투마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후에 이 허벅지뼈의 중요성을 인지한 박사과정생이 노베르트 마키아렐리라는 지구과학자와 함께 허벅지뼈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뼈는 대형 유인원의 것으로 보이나 두발 보행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조금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프랑스 푸아티에 대학에 임시 보관하던 중에 허벅지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은 투마이를 추적하던 고인류학자이며 고생물학자인 독일의 메메 교수가 오로린 투게넨시스를 발견한 마틴 픽퍼드와 허벅지뼈를 직접 연구했던 로베르트 마키아렐리에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저서 에 적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최근 2020년도 말 인간 진화 저널에 처음 허벅지뼈를 연구했던 로베르트 마키아렐리가 이 허벅지뼈의 진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즉 투마의 두개골 화석과 함께 발굴된 허벅지뼈를 오로린 투게넨시스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와 현생 유인원의 샘플과 비교해봤을 때 이 뼈의 주인공은 다른 동물의 뼈가 아닌 영장류의 뼈가 맞으며 이 지역에서 영장류와 관계된 것은 투마이밖에 없기 때문에 허벅지뼈의 주인공은 사일란트로포스 차덴시스가 맞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 추가로 발굴된 허벅지뼈의 분석 자료를 봤을 때 측면 허벅지뼈의 형태가 호모나 고릴라 또는 오랑우탄보다는 침팬지 쪽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즉 투마이는 침팬지와 비슷한 체구를 가졌으며 두발 보행보다는 네발 보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호미니는 아닐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나 반전이 나와야지 스토리가 재미있어지겠죠. 2022년도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에서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너클 보행을 하는 고릴라나 침팬지와는 다르며 두발 보행은 물론 나무가 있는 환경에서는 나무에 서거나 이동하는 등 두 가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대후두공 구조와 종합해봤을 때 두발 보행을 했던 호미니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렇듯 투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며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투마이가 공동 조상의 위치에 오른다면 두발 보행을 한 첫 번째 호미닌이라는 타이틀은 누가 딸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투마이와 거의 동시대 또는 약간 늦은 600만 년 전에 생존했으며 투마이보다 더 많은 화석과 더 많은 두발 보행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오로린 투게넨시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아르디피테쿠스 카다바와 라미두스 기원을 놓고 다투는 존재들이 이들 뿐일까요? 투마이보다 좀 더 오래된 약 720만 년 전 존재했으며 현재 가장 오래된 유인원일지 모른다는 논쟁의 불씨를 숨기고 있는 닉네임 엘 그레코인 그레코 피테코스 그리고 투마이보다 자그만치 400만 년 앞선 약 1160만 년 전 실존했던 나누비우스 구게모시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위치가 아직은 안개 속이라 하나의 가설로만 남아있지만 요즘 속속 밝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정보만큼 이들도 역동적인 정보를 쏟아낼 충분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째서 우리만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